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돈협회는 농가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돈협회장 하태식입니다. 네, 지난해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에 아직 재입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까이에서 본 한돈 농가들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제 9월 16일 날 ASF가 발생된 이후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 265개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8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재입식도 못하고 생계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월 67만 원을 받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3분의 1도 안 받는 그런 자금으로 생활을 여기하고 있어 엄청난 고통과 그 감내를 하고 있고, 또 빈돈사만 바라보는 우리 농가가 너무 처참하고 극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위험 요소로 보고 있잖아요. 야생 멧돼지 때문에 집돼지까지 감염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건데, 농장주들은 이런 정부의 우려가 조금 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현재까지 멧돼지가 한 700도 정도가 폐사체에서 발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돼지에는 지금 한 마리도 아직 8개월 동안에 발생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 우리 농가가 그동안에 그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의 농가들은 철저하게 기본 방역을 해왔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철저하게 농장에서는 방역하면서 우리 사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집돼지와 멧돼지를 구별하는 방역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저희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에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그 지원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됐을까요? 예, 이제 그동안에 또 우리 농가들은 사실상 이제 많은 정책자금과 일반자금과 그렇게 해서 자금을 쓰다 보니까 혼용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책은 어떤 뭐 농심부라든지 이렇게 좀 한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한도가 있고 이게 다 정해 하다 보니까 지금에 나온 지원책은 기본 지원책 조금 플러스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지원책은 거의 전무한상이고, 오히려 또 보면은 뭐 빚종 개살구처럼 허울에 필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네. 지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이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폐업은 요번에 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나오는 폐업 지원금은 중점 방역 관리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대 손치더라도 돼지만 2년 동안 출하도시의 수익 이익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농장에 가지고 있는 그 축사의 그 잔존 가치, 그다음에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철거 비용이 오히려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폐업 지원금도 빚 좋은 개살뿐더러 농가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겠다는 것에서는 정부에서는 과감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정부 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멧돼지 발생처럼 재입식이 어렵다면은 우리 농가들 기본 생활은 우리 생존권을 보장해 기본 생활 있잖아요.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도 왜 코로나에는 전 국민들한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 ASF로 8개월 동안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한테도 이번처럼 긴급 재난 소득 안정 자금을 신설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이런 모든 정책과 그 입안을 수립할 시에는 우리 농가하고 협의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축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희들은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